여러분 안녕하세요. 굴러라베꼬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집에 있기만 하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네, 친구네 땅에 놀러 왔고요. 별다른 컨셉은 없고요. 이번 주는 그냥 편하게 먹고 놀고 힐링하다가 가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백곰과 함께 먹방 시작해 보시죠. 시원하게 맥주 한캔 하고 좀 여유 좀 부리다가 차박 세팅 해 놓고 이제 해도 질 때가 돼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녁 메뉴는요, 간단하게 통삼겹살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묵은지, 고추, 마늘 조촐하게 먹어볼까 합니다. 당연히 삼겹살엔 소주죠. 지금 삶고 있는 건 고사리예요. 이또 삼겹살 불판에 구워서 고사리 같이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죠? 저녁 준비는 다 됐고, 시원하게 소맥 한잔 하면서 삼겹살 파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고기 좋습니다. 아유, 그럼요, 어머니. 아유, 오늘 잔디도 깎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아유, 막장 맛있죠? 응. 또 마법의 막장. 뭘 넣어? 설탕 탄 거야? 아유, 설탕을 때려넣어야 돼. 아, 어머님, 진짜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건강하십시오. 아유, 케이크라도 사오는 건데, 이거. 아유, 참. 쓸쓸하게 아유, 저희와 함께 하시죠. 이제 묵은지. 뭔 김치야, 뭐? 아이, 묵은지, 이것도. 아니, 잠시만, 나도 김치 갖고 왔는데, 에이, 요게 들어가야지, 그지? 아우, 오늘 제대로 고깃집인데, 오늘? 자, 이제 얼추, 구색이 맞춰졌네요. 뭐, 쌈장? 아이, 또 매력 쌈장. 설탕 얼마 푼 거야? 아, 설탕 뭐, 적당히 그냥, 이쯤 하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적당히 때려 넣죠. 역시 민준이 손맛. 요 놈은 이제 양파쌈에다 이렇게 딱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잘 익은 고기 한점 올리고 쌈장을 싹 찍어서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잘라. 그다음에 요 새우젓 무침, 백곰탕 새우젓 무침에. 아이, 구운 김치 한 조각.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에이, 마늘도 뭐 건강을 생각해서. 아, 고사리도 이거 올릴 게 많네. 오, 양파를 왜 이렇게 잘랐나. 에이, 양파쌈이 요즘에 대세입니다. 아, 좋네. 고기만 먹기엔 좀 느끼해서 귀한 이 문어 통다리. 이게 지금 제 손이 딱 온데 엄청 굵어요. 이것도 이렇게 슬라이스 해서 술안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식감이. 아, 근데 맛을 좀 봐야 되는데, 잠깐만, 형님. 김이상궁, 이게 좀. 연애? 엄청 부드러워요. 와, 찌는 거 보니까. 어우, 시원하니 살을. 와, 간 되게 잘 됐다. 좋습니다. 아니, 지금 밥 먹다 말고, 저기, 뭐, 갑자기 9시가 넘으니까, 9시 되니까, 저기, 아버님, 형님, 오고 낚시하러 가신다고. 지금 사실 이게 고기가 정말 잘 나올 때거든요. 그래도 이거, 저기, 이 좋은 술 안주를 포기하시고 낚시를 가시니, 참. 아, 그래요? 아, 매운탕거리 잡아 오십시오. 예, 굿럭. 에, 가보십시오. 그 친구 아버님하고 형님은 낚시하러 갔어요. 고기 잡겠다고. 고기 이거 이제 다내 거. 아, 맛있겠다. 삼겹살은 튀기듯이 구워야 돼. 아, 또한잔 해보겠습니다. 아유, 안주가 좋네. 잘 익은 놈 하나. 어우, 노릇노릇. 기름기 쫙 빠졌어요. 막장 살짝만 찍어서 양파쌈에 올리고, 하나 올리고, 구운 김치, 하나 더 놔, 마늘 하나 더 올리고, 한잔하겠습니다. 아, 맛있다. 이런 게 행복이죠. 안녕하십시오. 정말 행복한 불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우, 좋아. 아, 이제 딱그 매운탕거리만 잡아오시면 최고인데. 아, 뜨거라. Three hours later. 오복은 없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낚싯대 좀 던져놓고, 이제 여기가 한여름인데도 밤에는 조금 쌀쌀하거든요. 그래서 홍합탕
끓여서 소주 한잔 하고 자려고 합니다. 야식 타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아이고. 아, 이 홍합이 지금 탱글탱글해요. 국물도 이 껍데기에 먹을 맛있어. 투만 던져가지고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름. 골목을 안 때릴 수가 없죠. 캠핑을 왔는데. 오, 엄청난 화루. 네, 아웃도어는 장비깔. 아, 역시. 한국 부탄가스랑은 다르네. 아, 그럼요. 끝. 뭐 3초 삼겹살이야? 네. 와, 엄청나다. 정말 오랜만에 차박을 합니다. 여태까지 불멍 때리고 별멍 때리고 오늘 유난히 별이 정말 지저분할 정도로 쏟아질 정도로 많이 떠서 은호강했어요. 밤이 늦었습니다. 얼른 푹 자고 내일 아침에 재미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굿나잇. The next day. 아침은 라면이죠. 해장라면 한 그릇 해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오늘은 제가 캠핑 온 곳 그 마을의 그 장날이에요. 옥수수하고 꿀하고 메이플 시럽 좀 사러 왔어요. 사람이 아침부터 북적북적하네요. 5일장 같은 그런 개념이죠. 예,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열고요. 여기 또 장애인 주차장 있어가지고 바로 안내를 해주네요. 마켓 한번 둘러볼게요. 주차해서 내렸고요. 오늘 또 이렇게 공연 준비하나 봐요. 옥수수하고 꿀하고 메이플 시럽 얼른 주워서 가겠습니다. 와, 이거 완전 도깨비 시장이 없는 게 없네요. 여기 이제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만든 공예품부터 해가지고 장식용들, 그 다음에 각종 농사 지은 작물들. 이게 그 한국 재래시장? 그 진짜 딱 그 장날 분위기네요. 캐나다나 한국이나 좀 비슷하네요. 천막 놓고 뭐 그렇게 구경할 게 많진 않아요. 옷가지들이라고, 네, 로컬 음식들. 에이, thank you. Yeah. Have a good one. Yeah. Thank you. 자, 꿀 샀습니다. 여기는 신선한 로컬 식재료들, 농사 지은 것들. 수입은 아니겠죠, 설마? 옥수수를 좀 살까 합니다. 메이플 시럽도 한 병 줍줍 했습니다. 아. 로컬 가수인가 봐요. 디어플라인데 이게 자연인 놀이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잠깐 아버님이 이거 쓰고 밑에 호스가 내려갔다 하시는데 이렇게 달라붙었어요. 이거 물리면 진짜 답 없습니다. 근데 이게 쥐잡는 끈끈인데 이렇게 해서 모자 뒤에 딱 부착을 하면은 그래도 많이 털리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시게! 알렉즈! 백곰 삼촌! 두 살 인생 첫 캠핑입니다. 가자, 알렉스! PC하러 가자! PC. 엄마 여기 마실 건데? 엄마? 어디 가? 낚시 가고 싶어? 아이고, 이 큰일 났네, 낚시꾼 이거. 응? 아빠 뭐 잡았어요? 아, 장난감 갖고 왔다. 아유. 오, 뱀! 노, 이유. 그래.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싫어. 이거 물잖아. 안 물어. 미끼 써, 미끼. 우와, 빠르다. Later. 점심때가 됐는데 막 그렇게 출출하지 않아서 밥은 안 먹고 그냥 김치전 간단하게 해서 좀 먹으려고 해요. 튀김가루, 부침가루 섞었고 돼지고기 썰어놓고 저는 이게 좀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얼음에다가 요 소주를 조금 취하지 않을 정도로 섞어줍니다. 좀 더 바삭해지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해서 쉐킷쉐킷 해서 한 판 부쳐서 먹겠습니다. 반죽은 얼추 잘 된 것 같고요. 이제 팬 달궈서 식용유 붓고 전을 한번 부쳐보겠습니다.
이거지. 아이고 꼬물이죠. 수영복 입은 거 봐라. 아이고 기저귀 차고. 알렉즈 와 멋있다. 삼촌 영차. 자 뒤집자 영차. 아, 김치전 하나 먹어볼게요. 바삭하니 좋네. 역시 소주를 부어야. 아 이거 소주라서 그런가. 네 바삭함이 살아있네요. 반죽이 문제지 백치는 거는 이 판때기가 좋아가지고. 사장님 김치전 맛있으세요? 이게 김치전은 김치가 맛있어야 돼. 새콤한. 바삭해. 좋았어. 영차. 영차. 아이고 아이들 그냥 면치기 아주. 면치기. 맛있어요 알렉즈. 배꼽 삼촌죠. No thank you. It's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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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알렉스 no. 알렉스 안 무서워? 다현이 아들 봐. 어우 착하다. 잘 놔줬어. 잘했어. 저녁은 목살 이렇게 초벌구이 해서 삼겹살이랑 불판에다가 구워 먹을 거예요. 한국 고깃집 감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새우야 랍스터요? 야 이거 오늘도 서프 앤 터프네. 그러네. 나이스.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쉬지 않고 먹어서 살이 찌는 거예요.